오늘도 나는 아침 일찍 일어나 회사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회사는 강남역 근처에 있는데 거기까지 가는 데만 해도 무려 1시간이 걸린다. 출근 시간만 아껴도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아낄 수 있을 것 같은데 내 월급만으로는 강남역에 방을 구하는 게 여간 쉽지가 않다. 마음 같아서는 집에서 강남역까지 1초 만에 순간이동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게임인 마인크래프트에서 다 같이 출근하면 어떨까 하는 상상을 해보기도 한다. 어? 근데 진짜로 마인크래프트에서 출근하면 안 되나? 만약에 마인크래프트에서 사무실을 만들고 모두가 거기서 함께 일을 한다면 내가 직접 출근하는 거랑 마인크래프트에서 일하는 거랑 대체 뭐가 다를까? 물론 마인크래프트는 여러가지 제약이 있는 게임이지만 여러 기술적 한계가 극복돼서 온라인상에서 가상세계를 만들고 거기서 다 함께 일한다면 직접 출근하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닐까? 오히려 가상현실에서 업무나 미팅을 하게 되면 장점이 더 많을 수도 있겠다. 우선 해당 미팅 장소로 가지 않게 되니까 이동시간을 아낄 수 있게 되는데 단순히 회사 출퇴근 시간을 아낄 수 있는 건 물론 굳이 해외 출장을 떠날 필요도 없어지게 된다. 또한 업무에 필요한 모든 자료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건 물론 모든 대화 및 회의 자료들도 자동으로 백업시킬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도 엄청난 돈을 아낄 수 있게 되는데 사무실의 임대비용, 사원 버스비용, 사내 식당 비용 등은 물론 수많은 사무기기와 인건비까지 엄청난 비용을 아낄 수 있게 된다. 또한 가상세계에서는 직원들을 더 쉽게 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되는데 알고리즘을 통해 어떤 직원이 언제 어떤 일을 했고 얼만큼 일을 했는지를 일일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마 지금쯤 이런 질문이 생길 수도 있겠다. 아니 현실과 가상세계가 어떻게 통합될 수 있어? 그렇다면 온라인 게임과 현실이 통합된다는 말이나 마찬가지인데 이게 가능한 거야? 물론 온라인 게임도 가상세계다. 가상세계란 현실과는 다른 공간을 디자인해놓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게 메타버스 가상세계인데 가상세계에서는 본래 자신의 모습이 아닌 아바타를 통해 무언가를 하게 된다. 가상세계 속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탐험을 즐기기도 하고 가상세계에서 만난 사람들과 소통을 즐기기도 하고 그 속에서 여러 퀘스트를 깨며 성취를 즐기기도 한다. 여기까지만 들어보면 가상세계는 단순히 온라인 게임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하지만 최근 들어 단순히 온라인 게임일 줄만 알았던 가상세계가 현실과 점점 통합되어가고 있다. 비트코인만 봐도 디지털 자산이 현금으로 거래되고 있고 또 그 디지털 자산을 팔아서 현금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 도래하고 있다. 또한 NFT라는 개념이 등장하면서 현실 세계에 있는 예술품이나 가상세계에서만 존재하는 예술품이 가치가 매겨져 거래가 되고 있는데 그 가격이 엄청나다. 여기서 NFT란 쉽게 말해 디지털로 정품을 인증해준다는 말인데 예를 들어 회사 사장님이 오늘부터 가상세계에서 출근합니다 라고 가상세계 속에서 외쳤다면 그 장면을 NFT로 만들어 팔 수도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VR 부동산 플랫폼 디센트럴랜드에서는 가상공간에 3평 정도의 땅이 약 2억 원 정도의 거래가 된다고도 한다. 과거에는 기술적 한계와 사회적 한계 등으로 인해 가상세계와 현실세계가 연결되지 못했지만 지금은 그 장벽들이 하나둘 허물어져가고 있다. 현재 5G가 개발되면서 거대한 가상세계를 운영할 만큼 인터넷 속도가 빨라진 건 물론 VR과 AR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가상세계에서의 현실감이 극도로 증가하게 됐다. 뿐만 아니라 빅데이터와 알고리즘의 발전으로 인해 이런 기술들이 점차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사회적으로도 현재 코로나 사태로 인해 비대면 분위기가 유행하게 되면서 우리는 메타버스의 초기 모습을 강제적으로 경험하고 있다. 과거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거리두기, 자택근무, 온라인 수업 등을 시행하게 되며 이렇게도 사회가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모두가 점점 느껴가고 있다. 특히나 현대인들은 이렇게 변화된 분위기가 싫지만은 않은 것 같다. 현 시대는 SNS의 발달로 인해 초연결 시대가 도래했고 이로 인해 피로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내가 온라인상에서 조금만 잘못해도 좋아요 하나만 잘못 눌러도 욕먹는 시대에 사람들은 점점 피로감을 느껴가고 있다. 이런 사회에서 나라는 페르소나를 숨기고 가상세계에서의 새로운 나로 살아가려는 움직임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국회가 유행하는 현재 사회만 봐도 이런 분위기를 너무나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메타버스 가상세계가 점차 더 활성화되면 인종차별, 성차별, 나이차별 등 각종 차별도 없어지게 될 것이다. 단순 아바타만으로는 그 사람의 인종, 성, 나이 등을 쉽게 알 수가 없기 때문이다. 나만 해도 얼마 전까지 온라인에서 같이 게임하던 친구가 중학교 2학년 학생일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다. 기업들도 이런 수요를 읽고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카카오톡은 멀티 프로필 서비스를 오픈했고 블라인드나 대남숲 같은 익명 커뮤니티도 엄청나게 유행하고 있다. 이렇게 점차 가상세계로 넘어가게 되면 앞으로 회사에는 어떻게 바뀔까? 정말로 우리는 마인크래프트 같은 프로그램 속에서 출퇴근할 수 있게 될까? 그런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금보다 더 행복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인생을 살아가며 한 번쯤 알아두면 좋은 지식들을 누구나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마크의 지식서재,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